전에는 도로 삐삐 그러셨는데 내가 충분합니다. 양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의가 벗어날수록 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귀한 강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신념이 온도 밖으로 갈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감사가 넘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 물질이 이 샬롯과 이 미국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귀한 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여 수익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의 마지막 날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들 다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인데 뭐 광고도 드릴까 뭐 있겠어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어저께도 간식 준비하시고 오늘도 아마 간식 준비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준비하신 성의를 생각해서 같이 잡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준비해서 천국의 예행 연습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279장 통합은 337장입니다.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살롯 교회 회장도 하시고 열린 교회 신부하시는 조재철 목사님 축복해 주심으로 둘째 날 예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오후 아직도 약 반절 가까이 남아있네요. 이제까지 세 번 말씀 증거해 주셨고 두 번 남았습니다. 내일 잘 참석하시고 은혜 받고 실천하시면 상당히 손에 별로 안 보실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격려하셔서 내일 피날레를 장식하시도록 하십니다. 279장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때 주님